이데일리 TV입니다.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대원 화성, 종근당, 다날, 비덴트 선정했고요. 한국경제 TV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금융지주, SK 하이닉스, 종근당, 현대차, HMM, 네이버, 뉴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 TV로도 가보죠. 역시나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하이닉스 들어있고요. 비덴트, 신세계건설, 다날, 종근당 그룹주, 뉴, 두올까지 올렸습니다. 자, MTN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신세계건설, SNK, 상하프론테크, 종근당, 다날, 혜성 DS, 제일바이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 각 경제 채널의 특징 주들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주인공입니다. 뭐 핫하네요. 예. 네, 공모주 청약 대여고 따상상, 그러니까 작년에 따상상상이었나요? 그 SK 바이오팜 신화를 뭐 예, 이어받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 돈이 없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청약해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10주라도 청약을 하면 한 주는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워낙 좀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공모주 안 하셨던 분들이 해서 수익 났다고 저한테 카톡 오신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국민지가 된 국민주가 된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외에 역시 그 어제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좋았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예. 종근당은 좀 약간 희비가 지금 엇갈리죠. 어제는 좋았고 오늘 또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예. 거래에서 뭐 냉탕 온탕을 예. 그냥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안 예. 좋은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여전히 좋은데 예. 뭐 다날 같은 기업들도 역시 오늘도 비트코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역시 그리고 네이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가 사실 쿠팡보다 싸다라는 인식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오늘 국내 증시를 오늘 뭐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좋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우호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슈 체크할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개 정도 꼽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단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안 볼 수 없겠죠. 네, 일단 이제 예. 그 공모주 청약에서 뭐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 공모가가 그래도 아주 비싸진 않았어요. 6만 5천 원에 결정됐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모주 평가를 할 때 예. 공모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봤더니 공모가를 결정할 때 세 개 업체랑 비교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CMO 세계 2등 정도 되는 회사고 예. 이제 세 번째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의 어떤 이제 이익이나 그 어떤 이제 매출 규모를 뭐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할인을 한 건데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규모 면에서 작긴 작아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인 삼성바이오가 36만 리터 정도 생산을 하고요. 론자가 한 32만 리터, 우시바이오가 10만 리터인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만 3천 리터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규모 면에서 작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뭐 당연히 계약 체결을 했고 노바백스 물량도 따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하고 다르게 백신 업체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는 백신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모 차이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그 선정된 공모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그 유통 물량이 많이 잠겨 있어요. 예. 보통 기관 투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나는 1개월 후에 팔겠습니다. 6개월 후에 팔게요. 협약을 맺고 딱 물량을 잠궈 놓거든요. 아, 나는 바로 팔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잠겨 있는 물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주식의 1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작년에 SK바이오팜이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SK바이오팜이 13.1%였거든요. 유통 물량이. 그거보다 더 적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주가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작년에 SK바이오팜처럼 따상상상이냐 아니면 카카오게임즈처럼 따상상이냐 이건데 뭐 내일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내일까지는 이 기세면 예. 상한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월요일 날이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면 이제 3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면 이제 거의 이제 바이오팜하고 똑같아지는데 그 기록을 깰지 아니면 그날 흔들릴지 일단 월요일이 좀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뭐 내일을 사실, 봐야 할까요? 네.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월요일로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예전에 SK 바이오팜 매매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 절대로 그 신규 상장 기업 이렇게 상한가 갈 때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최고가에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지금 6만 5천 원에 갖고 있잖아요.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매도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뭐 오늘 사실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상한가 가고 있지만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절반 파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주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면 절반 파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한번 이 기세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아침에 보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전량이 지금 한 몇백만 주 쌓여 있잖아요. 내일도 이런 물량이 쌓여 있으면 월요일까지 가져가는 거고 근데 물량 자체가 좀 약하다. 예. 뭐 100만 주 이하만 쌓여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씩 탈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건 그냥 눈치 싸움이에요. 서로 호가를 보면서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가, 그러니까 상한가에 쌓여있는 잔량을 보시면서 이건 좀 눈치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물량을 잘 봐야겠네요. 예. 네, 눈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인데 근데 이 부분도 있잖아요. 임상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쁘지 않다. 충분히 추후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 백신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SK케미칼이 대신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고 실제 주인공이 이제 상장을 한 거죠. 근데 코로나19 백신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19 예. 백신 우리가 다 맞으면 수요가 나중에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독감 백신 매년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그러면은 이건 정말 대박이겠죠. 매년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맞으면 면역력이 생긴다면 사실은 꺾이는 사업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하반기에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염두는 해두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실 건 폐렴 구균 백신이라고 이게 예전에 그 파스텔에 있잖아요. 사노피 파스텔에와 2014년도에 그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임상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1등이 화이자거든요. 화이자가 80%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7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임상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2024년이나 25년이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되게 좋은 뉴스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투자하실 때 이걸 너무 내가 나 3년 후를 보고 투자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당장 올해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코로나 백신 그 계속 이게 접종 수가 늘어날지 아니면 올해로 모멘텀이 끝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래서 투자 원칙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게 또 중장기 관점이라는 그 기간도 개인마다 네. 다 다른 또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 상한가 갈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예, 역시 오늘 그 종근당인데 종근당은 좀 예. 어제 장 끝나고는 주주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네.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조건부 임상 이상 끝나고 저번에 이제 그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경우죠. 셀트리온처럼 임상 이상 끝나고 조건부로 허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예. 허가를 지금 못 받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또 되게 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는 식약처 자문단 회의 결과 이거 지금 낼 수 없다. 지금 이거는 임상 이상 결과만 봤을 때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종근당이 또 공시를 냈어요. 식약처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거짓말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게 공시로 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약처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진위 여부는 빨리 가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일단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그 임상적 그 재성까지의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시간이 좀 유의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었나 봐요. 대조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이 나파벨탄인가요? 예. 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그 어제 뉴스가 오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뭐냐면 이게 코로나19 백신을 좀 일으키는 그 물질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이 치료제래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기존의 코로나19 치료제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변이된 형태의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 차단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치료제로 효능이 있으면 정말 이제 대박 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어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처럼 참 되게 좀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 냉정하게 보시고 뭐 회사에 전화한다고 좀 오늘 회사에 좀 전화에 불이 나겠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식약처에서 어쨌든 빠른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아직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주주들은 더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되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좀 확실하게 입장을 좀 밝히셔가지고 이 논란에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임상이 실패한 건 아니고요.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추가 임상을 해서 예. 임상 3상까지는 또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패는 아니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제 장에서만 해도 지금 종근당 그룹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시간을 거래해서 또다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종근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에 있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주가라는 게 꼭 기업 가치가 뭐 이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거기에 플러스 뭐 마이너스 계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작년에 종근당이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그러면 그만큼 올랐던 부분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주가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실패했다면 당분간 주가 올라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또 어제 올랐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종근당 그룹주가 다 빠져요. 근데 종근당 바이오라는 회사는 사실 원료의약품도 만들지만 그 종근당이 건강 종근당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근당 건강이죠. 그 회사가 건기식 회사거든요. 예, 건강기능식품. 예, 거기에 이제 락토피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종근당 바이오가 이걸 대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을 해주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이제 종근당 계열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좀 큰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임상 만약에 실패했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같은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은 본업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굳이 투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업마다 이제 추후에 모멘텀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쪽 예. 매출이 좀 있으니까 거긴 계속 커지거든요. 락토핀. 사실 저도 락토핀 먹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국내 1위 유산균이에요. 절찬리에 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종근당 이제 다른 계열사 쪽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쪽 업황에 있어서 조금 또 긍정적인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고 종근당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투자 심리로 봤을 때 좀 개선될 여지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한 형태는 계속해서 좀 이어갈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주주총회 레이스도 또 돌입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더 나쁠 건 없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불과 1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예. 임상 실패 리스크 이런 것까지 불거져가지고 어려웠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뭐 바이오사이언스 청약도 있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오 기업들은 너무나 많고 제각각 다 성격이 달라요. 코로나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고 CMO 회사도 있고 아니면 예. 항암제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그냥 앞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는 결국엔 산업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항공주, 여행주들이 예. 그 이후 기대감이 더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죠. 좋은 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오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좋아지는 게 뭘까? CMO 같은 건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항암제 만드는 기업도 그거는 기업마다 다르겠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뭐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라면 괜찮고 특히 4월 초에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려요. 예. 또 거기 참석하는 기업들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CMO라면 녹십자 쪽도 한번 봐도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참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주가 좀 부진하기도 하고, 한데 사실 반도체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모든 상황이 더 잘 좋습니다. 지금 서버 또 PC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거기다 모바일도 어제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반도체가 좀 수급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 올해 반도체 출하량은 늘어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도체가 모바일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올해 반도체 수급은 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자율주행차까지 있고 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이 원래 적자인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쪽에서 상당히 특화된 네. 그런 기업으로서 올해 내내 저는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 20만 원 거의 근처까지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반도체 소부장도 있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포트에 꼭 한 종목은 담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확실한 업종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자꾸만 투자 늘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바이든 예.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반도체 공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잘 선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또 최대 1조 2천억 원어치 공모 회사채 발행에 또 도전한다. 뭐 이런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 지금 슈퍼사이클로 불려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뭐 업계에서도 실적 전망, 목표 주가 속속 지금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